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얘, 그럼 내가 오죽이나 좋겠니? 아니 여태까지 없던 남자가 금세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? 제 생처녀로 저러고 늙어가는 걸 보면 내가 아주 밥맛이 다 뚝뚝 떨어져요. 아휴. 다녀왔습니다. 응? 어서 와. 지금 와? 저녁은? 먹었어. 엄마, 나 내일 아침부터 좀 일찍 깨워줘. 왜? 회사에 뭐 일 있어? 나 비서실로 발령났어. 정말? 비서실로? 예. 야, 서령아 축하한다. 아, 요즘 비서실은 핵심적인 전략기획실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잘 됐다 하더라. 여보, 정말 그런 거야? 서령아, 너 그럼 승진한 거네? 아, 승진은 아니고. 아니, 승진은 아니래도 이제 그 최고 수뇌부 옆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고 듣는 것도 많을 거고 앞으로 잘 될 거야. 좀 긴장되긴 해요. 사장님 비서야? 저 들어가요. 그래. 그래도 우리 소령이가 윗분들 눈에 들게 일은 잘했나 봐요.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. 아, 그 진성그룹의 명예회장 사장 장모가 바로 내 친구 아니냐. 내가 친구한테 우리 소령이 특별히 부탁해서 그렇게 된 거야. 와이셔츠 샀어? 어머나, 세련되고 시원해 보여서 좋다. 네가 샀어? 아니, 선물. 생일도 아닌데 누가? 있어. 지난번에 그 아가씨? 잘 돼가고 있는 거야? 그건 아니고. 아닌데 선물을 줘? 그냥 나한테 와이셔츠 선물할 일이 좀 있었어. 아니, 대체 누구길래 우리 소령이 애를 이렇게 태우니? 엄마, 이 와이셔츠 진짜 괜찮지? 그래,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. 야,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와이셔츠를 골랐냐? 엄마, 이건 꼭 드라이 맡겨야 돼. 어이구, 알았어. 하는 거야. 아유, 아유, 팔 아파, 아유. 근데 이 약, 이거 재래시장에서 아무렇게나 지은 약인데? 노인네가 왜 저렇게 기운이 좋아져? 예, 접니다. 저예요.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? 아, 그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아, 예. 하세요. 제가 요즘 그 공아줌마를 만났던 시장 통해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줌마 찾는데 아, 그게 그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하긴요. 제 일 봐주시느라고 다른 일도 못하시고 계신데요. 예. 내일 몇 시쯤 뵈면 될까요? 2시. 예, 그럼 전에 뵙던 거기서 2시에 뵙겠습니다. 어르신, 무슨 전화요? 아. 내일 2시에 누구를 만나시는데요? 송씨 아저씨인데 경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. 송씨 아저씨가요? 그것도 다른 얘기는 없고요? 없었어. 지난번에도 해주셨으면서 돈을 또 주시게요? 그래도 어떡해. 내 손자 찾아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해달란 대로 해줘야지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뭐야, 이 송씨 아저씨! 어? 내 전화는 안 받고.